와, 씨, 잠깐만, 와, 씨, 야, 내가 이걸 깰 줄이야, 씨, 와. 깼다, 깼다. 깼다, 씨. 와, 씨, 진짜. 야, 이거 기어코 깼냐, 진짜. 이걸 내가, 이거, 와, 씨. 어쨌든, 진짜, 산도 한줄 추가했다, 씨. 와, 진짜, 씨. 내가 이 맛에 이 게임을 하지냐, 진짜. 덕분에 오늘 하루의 마무리를. 트랙터로 이걸 깨는 것을 그 녹음하면서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구독자 500명 찍고 싶거든요, 제가 진짜. 제가 그때 뭐안 돼도 뭐 상관없습니다. 전 어차피 일단 제가 일단 군대, 어차피 저 군대 가야 돼서 어차피 저 어차피 언젠가 제가 군대 가게 될 거니까, 만약 유튜브를 진지하게 한다고 해도 군대 갔다 온 다음에 할 거라서. 제가 폰 하나로 그냥 찍는 거 건데다가 제가 편집도 못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도 일단. 아, 그랬겠다. 진짜 이 맛에 게임하지. 내가 이 맛에 이 게임을 하는 거야,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쌉소리가 길었네요. 일단 갑시다. 와, 진짜, 씨. 이거 내가 깨나 이올 줄은 몰랐다, 진짜, 씨. 아, 얼음물 먹어야지, 정말. 얼음물. 하얗게 물들었어, 진짜. 아, 좀 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좀 오래 걸려서. 야, 17분이네, 이거. 한 번에 10km 찍는데. 와, 씨, 좀 오래 걸리네. 시간까지 나오는 건 좋긴 하네요. 아우, 시원해, 씨. 아우, 존나 시원해. 아, 이 맛이지, 진짜. 이 맛이지. 얼음물은 이 맛이야. 야, 씨, 아니, 이거 원래는 이거 코인부스트 4레벨 찍기 도전하려던 건데, 이거. 아니, 유튜브 영상 보고 이게 3레벨을 깬걸 보고 뭔가 가능성을 느껴서 해봤는데, 이게 되네요, 진짜. 야, 이거 쉬우니까 그냥 땡기자. 땡겨, 씨. 어차피 구간이 단조로워서 딱히 안 어렵다. 원리 1배속. 야, 작게. 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산을 주파하고 먹는 얼음물의 여유.
정말로 좋았다. 아 잠깐만, 야, 여기서 1배속으로 하자. 아니다, 좀 당기고 이 언덕 좀 올라가고. 자, 이제부터 헬 구간 시작입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하나 하다가 저게 되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하면 그 좀 더 빨리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했는데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야, 내가 진짜 이때 이 게임한 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진짜. 이 게임 시작한 건 진짜 신의 한 수였다. 내 어린 시절에 진짜 주니어 네이버로 이런 좀 이런 형식의 좀 자동차 게임을 많이 했는데, 진짜 아 진짜 초심을 잡고 이 진짜 이런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 난. 이런 식으로 자동차 운전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긴 해. 여튼 만족스러웠습니다. 지금 이참에 한번 해변 맵에서 하는 거 도전해보고, 이전에 한번 많이 도전했다가 7,300m 찍고 실패했는데 한번 해봐. 성공하면 2,700개의 별을 얻을 수 있어. 야 진짜, 야 여기 진짜, 와 진짜 레전드였다 진짜. 약간 당길게. 여기서 진짜 속도 조절해야 돼 진짜. 여기서 속도 조절. 야 진짜 끝까지 방심할 수는 없었다 진짜. 야 안해. 진짜 근데 해보니까 이게 트랙터 야 버스가 더 어렵네 진짜. 야 진짜 야 솔직히 버스 10km 찍은 건 진짜 전설이었다 진짜. 이거는 그래도 천천히 내려오기만 하면 되니까. 오씨 됐다.